꽃보다 닭입니다. 이렇게 파랑새가 얘는 진짜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한 것 같아요. 한번 분갈이를 하고 안착이 되면 참 순둥순둥 키우기가 쉬운데 이제 여름에 이제 많이들 베란다 안에서 두거나 햇볕이 없는 곳에 두면 훅 우쭐하긴 하는데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매우 키우기가 쉬워요. 손이 별로 안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랑새가 있고 여름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근데 여름에 강한 햇볕을 피한다고 안으로 들어오면 얘가 많이 순간적으로 훅 우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생장형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따뜻한 곳에 햇볕이 없으면 키가 껑충 커버리는 치마를 두르는 파랑새죠.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파랑새를 키워도 키워도 또 데려오고 싶은 파랑새. 제가 어떤 다육이 예뻐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다육이 좀 써주세요 그러면 파랑새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파랑새, 뭐 오렌지, 멀로, 이렇게 멀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죠. 이렇게 슈퍼클로, 요즘에 창들이 좀 인기가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립스틱도 있고 저희 이제 크리스 보니 금이에요. 크리스 보니 금. 근데 금줄이 많이 보이진 않고 저희 집 멀로가 이쪽에 와 있죠. 당인도 당인 금인데 얘가 여름에 많이 이제 베란다 안에 들어와 있다가 요즘에 나가는데 안 타고, 다행히도 안 타고 있어요. 이게 올 봄에 많이 탔었는데 또 이렇게 내날 탈까 안 탈까 걱정을 했는데 신기하게 그래도 안 타고 잘 버티고 있네요. 저희 집 라울도 이렇고 영하 2도에 내려갔을 때 그냥 뒀어요. 하우스만 덮어주고 뭐 신문지 덮지 않고 있는데 오늘 약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처럼 날씨가 따뜻하고 좋아요 오늘은. 근데 요 이제 좀 있으면 주말 지나고 다시 추위가 영하로 한 4도 5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베란다 안으로 들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죠. 오늘 주인공은 요 아이예요. 짜자잔. 요 아이 천우엽 변경입니다. 요 아이가 너무 예쁘죠. 색상이 노란색이. 그래서 이 거리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 아이가 제일 좀 이렇게 눈에 띌 때가 요 노란빛 때문이에요. 노란빛 때문에 많이 띄는데 은행나무처럼 예쁘게 노란색을 내고 있는 색상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병충해 되게 강한 다육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천이엽 변경입니다. 이 다육이 요즘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 노란 빛깔을 하고 있는 다육이는 뭐예요? 목대도 있고 한데 이 아이가 천이엽 변경인데 제가 작년에 사실 꽃다발 같은 부케 수형인데 목대에 있는 그 잎들을 많이 떼어주다 보니까 애들이 눕는 거예요. 이게 목대가 이제 그래도 햇볕에 1년을 다 줬는데 신기하게 눕더라고요. 그 잎을 떼어줄 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목대 잎이 많다라고 떼어줬더니 애들이 얼굴이 그 뭐랄까 그 줄기가 얼굴을 못 이겨서 거진 이렇게 누웠는데 요즘에 또 이렇게 1년 다 지니까 요런 모습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예쁘죠 색깔이. 그래서 요 아이를 비교할 때 많은 분들이 은행나무를 닮았다들 많이 하셔요. 은행나무 색깔하고 너무 똑같죠. 근데 우리가 은행나무 노란색을 보기 위해서 야, 1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다가 근데 순간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다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산책로에 보면. 그래서 요 초보자님들도 키우기 쉬운 천이엽 변경 한번 키워보세요. 제가 보니까 여름 생장형인 것 같은데 여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한 아주 키우기 쉬운 천이엽 변경입니다. 요쪽에 살짝 탔어요, 햇볕에. 그래갖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애들이 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색깔이 예쁘죠, 노란색이. 그래서 여름에도 그렇게 색깔을 초록으로 빼지 않았었어요. 여름에 약간 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쁜 천이엽 변경인데, 예쁘죠, 색깔이. 요 아이를 그래서 볼 때마다 은행나무가 생각이 나요. 은행나무 노란 잎이. 그래서 물은 그렇게 까탈스럽진 않아요. 이게 입이 좀 말캉말캉 이렇게 주름이 보일 때 그때가 한 15일 정도 좀 지나서요. 그러니까 물도 빨리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손이 별로 안 가는 그냥 심어놓고 거리에 두고 그냥 오는 비 다 마치고 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따로 물을 챙겨준 적도 없고 거진 오는 비를 마치고 요즘에 좀 영양제 좀 챙겨줬죠 제가.
영양제를 좀 챙겨줬는데 이렇게 빛깔공 천호 변경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제가 초보 시절에 요 다육이가 그 900원, 700 얼마 뭐 그렇게 해갖고 제가 지마켓에서 여러 아이를 좀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다가 되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요 아이 색깔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제가 데리고 온 거거든요. 요 아이 색깔이 너무 예뻐갖고 그래서 작년서부터 다시 재작년인지 작년인지부터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예쁜 다육이 이렇게 다 보면 공통적으로 다육이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요 아이는 조금 띄죠. 노란색이. 노란색이 되게 예쁘게 매력적인 천이엽 변경입니다. 네, 누구나 손쉽게 키울 수 있고 가격도 한 2,000원, 3,000원 퍼투를 한 두 개를 사갖고 와서 합식을 해준 것 같아요. 2,000원인지 3,000원인지 두 개를 데려가서 합식을 해줬는데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꼬지도 잘 돼요. 이꼬지도 잘 되고 제가 이제 너무 예뻐갖고 작년에 이꼬지를 하고 싶어갖고 주변의 잎들을 많이 좀 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멋진 천의엽 변경입니다. 이렇게 보다가 색깔이 라울 보니까 되게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멋진 다육이 한번 들여서 한번 키워보세요. 이제 요거하고 좀 비슷한 애가 있어요. 걔는 좀 주황빛으로 물이 들어요. 얘랑 비슷한데 그게 캘리포니아 선셋. 저도 그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데 검색을 하고 지금 요즘에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캘리포니아 선셋도 데려오고 싶어갖고 요즘에.